꽤 됐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니까 욕심은 금물입니다. 이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논 다음에 흑선 활인데요. 이렇게 놓으면 바로 죽습니다. 치중으로. 이것도 늘어서 죽습니다. 저쳐도 치중으로 곤란합니다. 이때 상대의 급선, 나의 급소, 귀의 급소는 1, 2에 있다. 여다 둡니다. 어, 가만히 웅크리는 것이. 네, 웅크리는 것이 좋죠. 늘면 살아있고, 네. 젖혔을 때 뿌리를 끊습니다. 뭐 밑으로 치는 건 안 되니까요. 네. 이렇게 두면. 늘어서 그렇죠. 못 들어오고, 단수를 쳐도 있고. 보시죠. 단수를 쳐도 이어서 몰아도 따내서 삽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에서는 이 한 수 알아두면 상당히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좋은 수입니다. 끝 문제인데, 이 문제도 지금, 오늘은 중국 문제다 가겠습니다. 흑선 활인데요. 이게 다 살아가지고 여기를 한 집을 내면, 이건 실패입니다. 배부침을 당, 이걸 배부침의 묘라고 하죠. 자, 이곳을 두면, 끊어서 그만이고, 이으면, 넘어가서 그만이고. 넘어가서. 네. 그렇네요. 그래서 이건 실패. 너무 눈앞 띄게 실패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강수인데, 이렇게 해주면 살아있습니다. 이걸로. 맛보기, 맛보기인데, 이건 이렇게 몰아서, 이으면, 죽어 있고 폐밖에 안 되죠. 네. 이렇게 해서 폐가 됩니다. 폐를 버텨야 결국 한 집 나서 폐로 살아가는데 실패. 여기서 이제 최강수 멋진 수는 한 중고급 때는 있을 거야. 이걸로 살아있지 않느냐 보세요. 네. 여기를 두면은 이건 살아있죠. 아, 그렇죠. 살아있고 여기를 붙여도 젖혀서 늘어서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겠는데 조금 고수한테 이제 만나게 되면 아마 3단에서 5단 이런 멋진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이곳을 둔다면 올라갑니다. 이 꽃과 이곳이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한 집을 내야 되는데 이때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어야 될 때 점잖게 하늘을 내려가고 폐맛이네요. 네. 꽃놀이 백은 바로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나중에 항상 짐으로 남죠. 네. 그래서 여기서 살아가는 수를 한 수 보여드린다면 이겁니다. 자, 뛰었습니다. 도구죠. 뛰면은 이곳을 두면 파고하면 점잖게 늘어서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궁도고요. 그리고 여기를 몬다면 이렇게 집을 내서 살아있고 그렇네요. 치중으로 간다 하더라도 일단 늘면 느는 수와 집 내는 수가 네. 맛보기가 돼서 여기를 몰아도 한 집 나있고 맛보기로 살아갑니다. 이런 수는 참 한 수만 알아두면 거의 죽음 직전에서 살아가죠. 네. 네. 자, 4월 네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절묘한 맥 시간입니다. 4월과 비슷하지만 네. 맥 또한 아주 중요한데요. 그렇습니다. 네, 자, 맥 문제 세 문제 준비해 보았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인데요. 네. 맥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 혈맥이 있고 수맥, 광맥이 있듯이 바둑도 맥을 잘 짚어야 됩니다. 여기서 대개 이제 여러분들 보셨으면 이런 정석이에요. 많이 보셨죠? 소목에 나오는 붙여드는 정석에 네. 치받아간 이런 정석입니다. 치받았을 때 이렇게 이어줬습니다. 네. 끊기는 게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강력하게 끊어왔어요. 그러니까 몰아서 늘고 넘어가겠다는 늘었습니다. 거네요. 네. 그러면 대부분 그냥 너무 기분 좋은 날 덥석이 끊습니다. 네. 그러면 단수를 몰아서 잡아야 될 때 넘어가게 되면 이건 사실 별 실속이 없어요. 이쪽도 좀 약하고 백은 유사시 항상 막으면 거의 또 탈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흙이 양곤마가 될 수 있습니다. 백이 살아가고. 자, 이런 장면에서 자, 조금만 침착을 하면 자 넘겨주질 않고 지금 흙이 차단하는 문제인데요. 자 여기서는 좀 냉정하게 여기를 늘어두는 수가 기가 막혔습니다. 아 그쪽으로요? 네. 그러면 이때도 백이 이걸 잡으러 가면 이제 끊어서 뿌리를 잡으니까 다 잡혀버렸죠. 그리고 이렇게 있는 수는 못 씁니다. 이럴 때도 항상 이렇게 입구 자라주는 게 정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건 조금 있다 보면 사활이 걸리는데 이렇게 하면 귀는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귀까지 다 죽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넘어갈 때 이제 그건 항상 선수죠. 이렇게 있고 흙이 여기서 잘 둬야 됩니다. 이런 데서 이렇게 넘어가면 이거는 넘는 것 같지만 항상 이 세 칸에서는 이 붙자가 정수인데 이 수는 자 해보겠습니다. 이걸 건너붙입니다. 자, 뭐 끊어보죠. 자, 따게 되겠습니다. 목에 칩니다. 딸 때 이걸 모읍니다.
이거는 일단 모라떨궁이가 되겠습니다. 그렇네요. 실패예요. 네. 네. 그래서 흙이 모처럼 묘수를 냈다가 돌에 다 죽는 그런 이변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침착하게 건너가야겠죠? 자, 이렇게 입구처럼 그렇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백도모 그냥 막아줘야 되죠. 뒤로 막는 수밖에. 이때도 잘 둬야 됩니다. 이런 거 안 되죠. 이렇게. 네. 이렇게 침착하게 넣는 것이 좋은 수. 그러면 살아야 됩니다. 결국 보시면 이 장면에서 이었다 그러면 막아도 살면 이렇게 하면 갖다 붙여서 죽어 있죠. 여기를 둔다 해도 치중과도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구를 치느냐 있느냐도 꼭 암기해 두셔야 되고 넘어갈 때 이런 수가 아니고 이렇게 입붙자 놓으면 이렇게 그러면 앞으로 침착하게 이때 서둘러서 두 점만 잡는 맛에 가득을 두죠. 이런 수는 이제 금기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네요. 네, 두 번째가 재밌는 또 맥이 되겠습니다. 아마 후절수맥은 진기명께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우선 급한 마음엔 돌아가라는 건데 이렇게 잡습니다. 네. 잡으면 여기만 넘어가서 잡고 또 목에 쳐주면 이렇게 해서 깨끗이 집이 두 집 납니다. 여기는 일단 집이 났고 여기가 집이 났습니다. 네. 이건 실수예요. 이렇게 두질 않습니다. 바둑은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요 백이 여기를 먼저 들어갑니다. 그러면 따내야 될 때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따내야 될 때 이렇게. 아, 이렇게 되면 이쪽과 이쪽이 맞보게 돼서 네, 한 일단 후수 한 집밖에 안 됩니다. 자, 여기서 묘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장면인데요. 대부분 잡기가 쉬운데 1부 전진을 위한 2부 후퇴를 해봅니다. 자, 후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맞아요. 양보를 합니다. 그러면 이쪽 집이 나니까 백은 보여야겠는데요. 네, 이 점이 나가면 여기서 집이 나니까 이걸 안 놓을 수 없습니다. 그때 한 점을 점잖게 땁니다. 그러면 대충 뭐 네. 이걸로 뭐 이걸로 끝이 아닌가 네. 이건 다 죽었다 이렇게 보시겠지만 이렇게 기어 나갑니다. 가장 재밌어하시는 후절수죠. 네. 자, 때리게 되면 꼬를 자르기입니다. 그러면 끊어야 되는데 이렇게 끊어서 여기를 들어와도 잡게 되면 이 모양은 목에 쳐도 따내면 몰아도 완벽하게 살아있죠. 그야말로 완벽한 두 집이 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가 참 간단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너무 성급하게 보시죠. 지금 이게 이 모양이 완전 풍전등화입니다. 흙이 백이 두터워 보여요. 그래서 빨리 급하게 서둘면 급하면 돌아가라 이런 말인데 안 돌아가면 이렇게 큰일이 납니다. 따고 살아버리면요. 젖혀도 늘어서 이 모양은 안에서 두 집을 날 재간이 없습니다. 살지를 못해요. 그럼 흙이 망해버렸죠. 여기서 그러나 조금 침착하면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침착을 해야 됩니다. 이때 조금만 침착하면 빨리 급한 마음에 이걸 이렇게 잡아버렸는데 수순이 중요하죠. 이때 네. 침착하게 그냥 끊자고 먼저 놓습니다. 자, 아까와 똑같이 일단 네. 밀어볼까요? 그때 이렇게 혹으로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요. 아래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어주면 이거는 거쳐서 네. 수상변이 흙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백이 보따리를 내놓게 됩니다. 상전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두는 것 또한 환격으로 그렇죠. 잡히게 환격으로 잡게 네. 되면 선수로 살았죠. 여기까지 이렇게 후수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장면에서 이렇게 나오면 결국 여기를 놓을 때 이렇게 점잖게 넘어가면 이렇게 인된다 해도 이 모양은 이렇게 젖혀서 수상장이 되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끊지 않고 어렵지는 않습니다. 따라 나올 때 아래로 넘어가면 석점 잡는 수와 이걸 맛보게 되니까 백도 좀 괴롭지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 잡을 때 선수로나 그나마 살 수가 있죠. 욕심을 냈다고 하면은 이런 데를 늘면 이렇게 잡혀서 후수로 또 후수로 한 집 끝내기 한 꼴이니까 네. 이런 걸 잘 알아두시고 다음부터도 이런 모양에서 덥석 끊지 마시고 이게 그냥 운명을 가름합니다. 이렇게 놓느냐 끊느냐 이렇게 해서 이으면 이제 단단수니까 말이 안 되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아래로 넘는 것이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네, 바둑의 기술적인 면도 중요하지만요. 예. 이렇게 실수를 줄여나가는 침착함도 아주 중요한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